2편 Psalms 2. 어째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지리자들이 서로 부인을 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받은 일을 대적하여 말하기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의 안으신 분이 무수실 것이오.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칭량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너의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의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와 살 것이오.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나아가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공의 이루다. 예수님 없이 이 땅을 어떻게 세워보려고 하나를 만들어보려고 지금 발버둥 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최근에 모색된 지도자가요 오른소리 했습니다. 저는 그 오른소리를 이제 그 모슬렘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라는 거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중해 앞바다로 쓸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항상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을 그냥 몽창 그냥 다 지중해에다가 쓸어버리겠다고 그러죠. 이란도 그러고. 근데 모슬렘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오늘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한 팀이 이스라엘로 파견됐습니다.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는 일을 언제 어떻게 옮기는가 이것을 위해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참 개차반 같고 다 싫어해요 사람들. 제가 미국 사람을 만나보면 다 미워하고 싫어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건 이거는 사람으로 못해. 그런 그 괴팍한 사람 아니면 못해. 미국 역제 대통령이요 중동 평화인다고 그랬지만은 그 정도로 배짱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봐야 돼요. 뭐 좀 괴팍하고 좀 성격이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아니라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무리 사람을 사랑해도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절대 보면 안 돼. 중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입술을 아 트럼프 입술 아 헤이츠 아 헤이츠 아 헤이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축복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자상하대. 말도 잘 듣고. 근데 난 메스메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니까 그것들을 그냥 사기꾼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또 메스메에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 그런 사람 왜 세웠어요? 나 재벌이니까 나 없어도 돼. 대통령 안 돼도 돼.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어? 저 정치인들한테 그 재벌들한테 돈 좀 얻어먹으려고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유언에 모인 수백 개 나라들이 다 시편 이것들을 들어야 된다고요. 헛된 짓 하는 거지. 자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만 여러분은 깨달아요. 아멘. 정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나 좀 말씀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뭐 다른 기도할 거 없어. 내가 말씀만 깨달으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성도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사랑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인데 오늘은 다시 또 새롭게 깨닫는 말씀이에요. 이거 저는 한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도 할 때마다 주님께서 더 깊이 넓고 참 높이 이걸 깨닫게 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있습니다.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뭐 한마디로 결론만 얘기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거 물으면 안 돼.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면 비참한 인생이요. 왜 태어났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봅시다. 자, 오늘날 이 시대는 옛날 로마 때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죠? 성경에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목사님들까지도 말이죠. 누가 이단이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이단이면은 성경 가지고 우리 판별합시다. 그래가지고 성경 가져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얘기하니까 나중에 맥히니까 성경 덮어놓고 얘기하자고 그러대. 목사님들이 말이죠. 딸리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나와서 공개 토론할 때는 못 나와요. 하나도 뭘 알아야 나오지. 뒷구멍에서 그런 거죠. 아, 비겁한 사람들이야. 저도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와보라 이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 줄 테니까. 사람의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과 상상이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 없어질 것만 찾아. 눈에 보이는데 없어져.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눈에 안 보이는데 안 없어져. 그저 바쁘. 아유, 얼마나 바쁘세요. 얼마나 바쁘세요. 아유, 비지, 아유, 비지. 제가 그래요. 외국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래도 스페인 사람들은 디오스네벤디가 까플레싱 그러죠? 꼬모스타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십니까? 언젠가 죽을지도 몰라. 장례식에 와가지고도 자기 친구가 죽어서 이렇게 시체가 놓여있는데도요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안 믿어요 절대로. 진짜 자기가 죽는다고 믿어보세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 아버님 장례식 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정신들 차리라고. 다들 나이 들었는데 이제 죽을 날 멀지 않았는데 심각하게 왜 죽어야 되는가 생각해보라고. 왜 사람이 죽는가? 나무도 천년을 사는데 왜 죽어야 되는가? 죽어야 되면 왜 태어났느냐? 이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여러분이 뭐가 지금 퀘션이 생기잖아요. 물어봐야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야 가르쳐주지. 그걸 안 물어보고 뭐 이거 좀 주시고 저거 주시고 왜 이랬습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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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care. Get away 그런 거죠. 기도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저도 37살 됐을 때 정말 하나님 찾고 싶더라고. 아, 인생 뭐 이제 40고개 보니까 이제 뭐 40고개만 딱 넘으면 이제 뭐 내리막길인데 말이죠. 별로 뭐 이렇게 인생이 즐겁지 못하더라고. 제가 공부를 한 게 말이죠. 회사 다니다 왜 공부를 했는가 하면은 너무나 세상이 바쁘고 새벽에 나와서
밤 12시 넘어 들어가고 애들 잘 때 나오고 애들 또 잘 때 들어가고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내가 다람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봤자 뭐합니까 그거. 타이틀 따면 뭐할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생각 좀 해야 돼. 뭐 파스칼이 인간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데 요즘에 갈대만도 못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썩을 거 찾느라고. 젊은이나 노인이나 똑같아. 아 양론 가보세요 여러분. 노인들 죽을 때 다니는 사람이 기저귀 가지고 싸워요 서로. 2년 전형 그러면서 큰 교회 권사님들이 그래. 안 믿어 좀 가보세요 한번. 저 벨 양로교회 한번 가보세요. 벨 양로원 가보시라고. 한국 사람이 80명 90명 되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점잖던데 왜 그런지 몰라. 서로 싸워. 그냥 천연의 내 기저귀 훔쳐갔대 이런 세상에. 다 공짜로 받은 건데 지금 어때 가져가면 그렇잖아요. 다 권사님이야 권사님. 소설 스킬을 받아가지고 다 헌금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 있죠. 섬에 한 1년 동안 가서 책망해요 책망.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할머니도 언제 갈지도 모르면서 말이지. 막 책망만 해 책망만. 그 내가 멕시코 간다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니까 울면서 가지마 가지마 그러더라고. 아 진작 말 좀 잘 듣지. 가지마 가지마.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드는 것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려. 제가 선입견인데 정말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있으면 산 사람도 내가 만나는데 하나님의 living God이라면 내가 왜 못 만납니까? 나 안 만나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밤 12시에. 근데 맥주 한 잔 다 먹고 말이죠 회사에서 어? 그러면서 집에 차 타고 와가지고 차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나 좀 만나주시고 진짜 오시더라고. 나는 무슨 허연 수염 달고 뭐 이렇게 머리 허연 도포 하얀 도포 자란 사람이 이렇게 걸어놓은 줄 알았어. 무식해가지고 주님이 안 보이잖아. 딱 오시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이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꼬꾸라졌죠. 뭐. 우리 애들 뭐 우리 집사람은 자느라고 정신없었지 뭐. 나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찾으면 찾게 됩니다 여러분. 왜 못 만나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찾을 필요가 없어. 나 먹고 산 게 지장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을 때 찾으면 좋은데 다 잃어버린 다음에 찾으니까 고생만 직사게 하는 거야. 기도는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질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옛날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이 영이 죽었죠? 아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죽여버리지. 아, 죄가 있는데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마귀도 죽여버리지. 왜 그것을 내버려둬가지고 우리가 죄 없이, 우리가 죄도 없는 사람들이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는가? 우리만 태어났나요? 6천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어요? 지금도 있어, 뭐, 축한다, 그러고, 뭐, 베이비 샤워, 그런데. 그걸 알아요. 왜? 우리 사람 같으면 죽여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왜 안 그랬을까? 왜? Why?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안 살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천국 같을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 같을 거 아닙니까? 뱀도 없애버리고 아담과 이브도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애 낳게 하면은 아 지상 낙원 아닙니까? 그 하나님 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라 깊으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사람들이 대기면 자기의 문제 가지고 찾으려고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문제 가지고 찾으면 안 돼. 내 문제는 무조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늘과 땅에 어떤 게 그 속에 나에 대한 뜻이 어떤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에요, 이거. 이거 깨닫는 사람들이요. 나서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말이죠. 또 거기다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덩어리 또 하필 말썽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또 하필 야곱이지 사기꾼 같은 야곱을 말이죠. 열두 아들을 또 택해가지고 아 그것들을 좀 이제 좀 연단하려고 아 이집트에서 400년을 쳐나가지고 노예생활 나가고 나중에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죄로니까 또 바벨론은 70년을 또 종살 아이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하셨을까. 애초에 아담이 불 쥐고 새로 만들었으면 그런 일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요 주님한테 물어야 돼요. 묻지도 않고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사람은 끝이야.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우가 아니라 why 왜 이럴까. 이 말씀을 내가 다 알아들으려면 돼요. 이거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마음을. 콩알 지구에 사는 콩알 많은 지구에 콩알 먼지보다는 보통 우리가 어찌 창조주를 알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봐도 판단하지 마세요. 저런 것을 주님 만나다가 다 버렸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위해 다 버렸어요. 버리기 전에 다 잊어버렸죠 뭐. 여러분 신학교 나왔잖아. 다 잊어버리지 뭘 배운지 몰라도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공부해야 돼. 목회자들은 자기가 공부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교수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연구해서 깨달은 걸 가르치지 가만히 있다가 책도 써라고 그러잖아요. 연구비를 주는 거예요. 연구비. 목회자에게 뭐 생활비 주는 거는 연구비 주는 거예요. 연구비. 또 그것도 아깝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 그 다음에 또 모세를 통해서 1500년 전에 말이죠.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줘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엄청난 사람을 죽였잖아요. 세계대전 600만을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옛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때렸잖아요. 막 그냥 수염도 뽑고 말이에요. 침도 뱉고 그랬잖아요. 보조기 씌우는 거 두드려 팬다. 내가 누구냐 그러기도 하고. 이야 이거야말로 정말 인간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이 없을까요? 다 씻어버려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내가 뭐 됐다 선질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내가 선질로 아는 순간 금방 시험입니다. 그때 고자라가지고 이제 친정 우리가 슈기다는 대환란에 쳐놔가지고요. 적그리스도 치화해서 죽을 때만 또 막 그냥 적그리스도가 자기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거든. 그냥 그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고 나에게 제사하라고 그러거든. 그때 산으로 도망가야 돼. 그때 하나님이 죽기 직전에 목소리 나기로 비행기로 실어가지고 저 페트로라고 해서 3년 반 동안 맥에 살립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면 주님이 다 죽이고 새로 만들었다면 교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죽게 해가지고 말이죠. 어? 우리 죄를 또 용서해주고 씻어가지고 어? 아니 아담과 이브를 죽이고 뱀을 죽이고 아 그랬다면 아, 독생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올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서 고생하셨을까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물들 저 돼지, 고양이, 소, 개들, 저 나무들, 그 다음에 물고기들 이런 창조물들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나오죠? 세계 물어봐라 너희를 가르쳐줄 것이다. 물어보세요. 저는 집에 강아지와 대화를 잘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죠.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지금 죄가 퍼져가지고 지금 세상이 지옥 같지 않아요? 이게 살만한 곳입니까? 옛날 성도들은 이 땅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다 도망 나가가지고 그냥 그 토굴하고 그랬어요. 핍박을 하니까 로마 때 네로가 말이지.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먹고 사는 일에 온 정신을 쏟지 않고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질문하고 창조주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Why am I born? If one day I have to die. 생각해 봤어요? Seriously. 진짜 seriously. 저는 37살에 생각을 해봤어요. 뭐 한국 다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한국 사람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어머님 날 낳으셨냐 그런 게 있죠. 어? 젊은 사람 잘 모를 거야. 그냥 뭐 안 되면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어요. 자기 잘 되면 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몰라서 그래. 이런 질문을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실험하다가 그의 메시아 예수와 즉 예수를 만난 유대인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 여기 있죠 이거. 이거 꼭 읽어보세요. 이거 영어. 제가 이스라엘 투데이에 난 걸 이걸 내가 카피 떠왔습니다. 한국말을 번역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여기 미국이니까 말이죠. 사전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 영어 선생이 옛날에 뭐 물으면 어 사전 찾아보면 돼. 사전 그 사람 별명이 사전 찾아보면 돼. 그럼 연구를 해야죠. 아주 귀한 간증이야. 이 사람은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고 그가 자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죠. 이게 주대점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래서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물어봤겠어요? 아니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뭘 기다려? 아 그러니까 이게 어깨다 이거 질문 메고 이제 예약을 하면서 혹시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이 없을까? 뭐 하나님이 지어준 거죠. 그래가지고 다니다가 돈이 있나요? 무전여행인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저 싸게 요즘 말하면 뭐 하룻밤에 한 1분 2분 하는데 아 이런데 호스트 홈 같은데 거기 묵게 해줬는데 하루는 그 이 청년이 거기 크리스찬 여자 그 되게 크리스찬 들고 가요. YMC 같은데 크리스찬들이 아 난 참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 우리 뭐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해? 전통적인 오토독스 주가 아유 수상 라빈을 암살했을까? 세상에 자기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그 수상을 처참하게 암살했을까? 이렇게 무섭고 흉측한 얘기 아우 떨린다고 이런 일이 없었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크리스찬 여인이 뭐라 하면 아니야 있었어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다고 그 누구냐고 진짜 당신들의 리더 왕이 왔는데 무참하게 쳐죽였어 십자가에서 쳐죽였어 그게 누구냐고 예수야 네가 안 믿을지 몰라 예수야 그러면서 그분이 네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 살아나셨어 이게 들은 순간에 그분이 살아났다면 이분만이 메시아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야. 누가? 성령이 깨닫게 해준 거죠. 성령의 영역에서 예수를 주라 신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예수아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면 나 역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If Yeshua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maybe I too can be resurrected.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고, 그분이 살아나서? 그분도 사람인데 살아나서? 그럼 나도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을까? 예수 믿게 된 거야.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한 거야. 그가 찾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도 안 해주고, 절대 아니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라는 누군가를 찾았기 때문에, 찾고 찾으면 만나지 않겠죠. 내가 봤는데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평가하건대 그는 어떤 음성이 하늘에서 나는 것을 들은 것도 아닌데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런 음성 들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음성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귀로. 다만 바로 그때에 그는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그가 만난 예수와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분이 메시아를 믿으셨다면 그 순간부터 그분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을 성령이 주신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re was no voice from heaven. He recalls, but he realized right then that he needed to start telling his people about it. 이제 우리 민족에 내가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나신 것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하셔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이게 아닙니까?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내 백성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에게요. 그래서 뭐랄까 하면 교회들이 이걸 알았으니 정말 여러분이 알았다면 우리 민족에게 듣기 싫다 그러고 핍박을 해도 푹푹 찔러주라고 예수님의 메시아야 예수님의 메시아야. 여러분 이제 길거리 와서 유대인한테 할머니한테 전도했더니 막 나를 때려 달려들더라고. 나는 때려 달려들어요. 저 다운타운에서요. 막 도망간 적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저 이스라엘에서 전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도하면 막 떼거지로 달려들어 막 도망가야 돼.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Jews for Jesus하고 관계한 거예요. 이 사람들 한번 믿으면 죽기 살기 믿어요. 유대인들은 몰라서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알고 믿는 건지 그냥 이러고 세례받고 교회 내야만 천국 가니까 그런 건지 이게 제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못 들어보세요. 지난주 설교처럼 정말 비장한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길이다.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뭐 위로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옛날 중세 때는 교회마다 심장이 살아서 벌떡벌떡 뛰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것도 그냥 심장이 벌떡 이 정도지 활동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비참했어요 중세 때. 근데 필라델피아 시대 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선교사를 막 파송한 거죠. 그래서 함까지 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그 메시아 예수를 찾았기 때문에 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분을 알게 해주셨던 거죠. 또한 그가 그분을 만났던 것에 대해서 한 가지로 고백한 것이 아까 얘기한 고백입니다. 음성도 안 들었지만 갑자기 그런 책임감을 느꼈다. 미션, 그게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 이게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일을. 나보고 어떤 사람들, 어떻게 당신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냐고. 그 얘기해봐야 뭐가 가지고 알겠어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 관계인데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 역시 그분을 만나는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음이 뭐죠? 우리 죽을 몸도 죽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이건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종교인들이야, 그럼 종교인들.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너 정말 죽었다 살아날 거 믿어 물어보세요. 너 정말 죽은 다음에 주님 만나고 혹시 믿어 묻어보세요. 그런 걸 질문을 안 받으니까 이게 생각도 못 하고 있죠. 우리 전도나 그러잖아요. 오늘 죽으면 어디 가겠냐고. 죄를 가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죄인들이 뭐가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아름답게 얘기하고 존경스럽게 얘기하고 말이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 간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메디컬 센터에 있는 그 어떤 우리 전도팀의 그 집사님의 아버지인데요. 그 집사님이 나오고 전화로 아버지께 전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로 해서 아버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는데 죄가 있으세요? 죄가 많죠. 그래요. 그럼 죄가 좀 있다가 오늘 돌아가시고 어디 가시겠어요? 지옥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영접하겠다 해서 저도 무릎 꿇었으니까 아버님도 무릎 꿇으세요. 전화로 영접시켰어요. 저희 고모님도 그렇게 시켰고 저희 누님도 그렇게 제가 시켰고 우리 누님한테 막 울면서 전도해서 울면서 구원받아야 된다.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믿지 않은 거. 이건 뭐 지옥 가는 게 확실한데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 막 울면서 야 울지마 울지마 내가 나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거기서 진실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고생하고 막 전기가 막 끊어졌을 때 저희 누님이 2,000불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전기를 다 금방 회복해가지고 냉장고에 물건이 썩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짜 없더라고. 뭔가 일을 해야만 주님이 어? 갚아주시더란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속에서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창조물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우리들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죄와 사망과 저주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새에게 물어봐라. 그가 너에게 가르쳐주리라. 성경에 나와요. 질문 여러분 지금 의문 나면은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 물어보세요. 고양이한테 물어보세요. 가르쳐주나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들이 썩잖아요. 썩잖아. 고통스럽잖아요. 막 죽임을 당하고요. 피를 흘리고. 피조물들이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죄악 가운데 그냥 가둬두신 것은 그 와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냥 만들면 되지. 마귀 죽이고 아담 죽이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야.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가죽 옷을 입혀주고 그걸 재용시켜 줬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이것들은 이 창조물들은 우리가 보이는 개나 소나 무슨 짐승들 이런 거 산색을 이러한 물고기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비참하게 마귀를 살려줘가지고 계속 죄를 짓게 하고 말이죠. 마약을 하게 하고 말이죠. 사람을 죽이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아수라장을 만들어온 이 세상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건 뭐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와중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냥 뭐 그냥 아담 죽이고 새로 만들어서 그냥 있으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마귀를 또 풀어놓으면 언제 어떻게 배반할지 모르죠.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가 아니다. 피조물도 늙어 죽고 말이죠. 우리 강아지도 지금 13년 살인데 언제 죽을지 몰라. 불쌍해요. 어떤 대부분. 뭐 강아지만 불쌍하나요? 사람도 불쌍하죠. 근데 죽을 거 걱정도 안 하더라고. 왜? 죽으면 그만이니까. 혼이 없거든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죠. 여러분 불편한 거 봤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새들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 봤어요? 아 왜 우리가 죽어야 돼? 불편한 거 봤어요? 불편 안 해요. 아 말을 못하는 게 불편한 것 같아요? 안 해요. 그 표정 보면 알아요. 표정 보면 알아요. 항상 꼬리 흔들잖아요. 아파도 꼬리 흔들고요. 무덤하셔도 꼬리 흔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화하는 건 꼬리 흔드는 거예요. 꼬리 흔드는 거. 꼬리를 밑으로 쭉 집어넣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회복되니까 자기들도 썩지 않고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개가 영원토록 사냐? 어떻게 사자가 영원토록 사냐? 그건 우리 생각이죠. 왜? 하나님의 뜻은 사망을 마귀가 준 죄와 사망과 저주를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없애버린 때가 있는 거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처럼 주님이 그거 작업하려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충만한 숫자가 나와가지고 하늘과 땅을 채울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일곱째 날에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마귀를 저 밑에 집어넣죠. 또 천년 동안 사람이 엄청나게 태어나고 백살을 살아도 천년을 사는데도 이것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저 예루살렘에 와 있는 왕이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반역을 하다가 불 때문에 다 죽습니다. 왜? 마귀를 다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죠.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뜻을 이루다. 열심. Zeal of God.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이 충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골라가지고 순수한 사람들 죄인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유대인들도 회개할 때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그들을 한과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게 아버지 뜻인데요. 그래서 만못하는 창조물들은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마귀에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사람들이 죄악 사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어떤 걸 깨닫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 즉 마귀와 그리스도 두 가지 옛날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둔 것처럼요 계속해서 생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선악과 같은 마귀를 두시고 둘을 양쪽에 두고 너 어느 편에 설 건가 모든 민족 누구에게 어?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찬송 부를 건데 결단하라고요 어느 편에 붙을 건가 이쪽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하는 써어지는 종로를 타고 있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로마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죠. 겉은 속으로 신음하면서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 죄의 몸을 빨리 벗어서 주님 만난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으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리지 이 모든 산천천국도 인내로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오실 걸 인내로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추장이만도 못해 못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야 거꾸로 바라지도 않고 이도령이 오든 말든 상관없어 바람만 피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 마귀 같은 적글스 같은 그러한 그 변사도 같은 사람한테 세상 아닙니까? 정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좀 우리 좀 가만두게 해라. 아 무슨 말씀이냐 말씀은 가만두게 해라. 그죠? 그저 우리가 올 테니까 그냥 부드럽게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정중하고 그럴듯한 언면으로 사람들을 비옥한다고. 어리석은 사람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게 멸망한 심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멸망하죠. 없어지죠. 우리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에덴 동산 같은 에덴 동산의 생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편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이 유대인 청년처럼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살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부터 저절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우리 집사람이 겁나기 전이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고 어디 가면 복만 전하니까 아유 그러냐고 막 그냥 나는 안전 입이 막 저절로 랄랄랄 움직이는 어떻게 방언하는 게 아니고요. 입이 막 울려가지고 얘기하면 되고 상관없어요. 자 무슨 체스 맨해튼 뭐 케미컬 뱅크 뭐 매니팩처 하나바 트러스트 뭐 뱅크 아메리카 이런 사람들 뭐 행정들 만나가지고 쫙 높은 건물에서 얘기할 때도 말이죠. 이것들은 뭐 베이스볼 얘기하고 말이죠. 풋볼 얘기하고 기기거리고 그래. 아이고 참 행정이라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죄가 있냐고 말이지. 죄인이라고 말이지. 무슨 상관이에요? 죄인들은 뭐 썼지. 지구하고 없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바울이 누구한테 시저한테 복음 전했잖아요. 시저한테.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안개가 사라진 후에 바로 나타나시는 태양. 여러분 안개가 딱 거치면 어떻게 되죠? 태양이 딱 떠오르면 안개 거쳐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 모든 안개 같은 세상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죠. 자, 사람들 그렇죠. 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그렇죠. 아주 공평합니다. 거지로 태어났든 백악관에서 태어났든 재벌가에서 태어났든 공평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거 아주 불공평하다고 그러는데요. 왜 공평하냐?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이 땅에 태어났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거지로 태어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으면 이 사람은 축복이요. 아무리 대통령으로 태어나서도 예수 안 믿는 그 사람 아니고 공평한 거죠? 아, 뭐 죽기 전에 먹고 살라고 열심히 뭐 그냥 리타이먼트 펀드 내고 사공이 붙고 뭐 그리고 좀 그다음에 야, 노인 아파트 가면 비참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아 은퇴해서도 좀 좋은 데 살라고 뭐 미국 사람들 뭐 그렇게 하죠. 그 진짜 은퇴는 죽는 날이 은퇴거든. 죽는 날이 은퇴예요. 여러분 은퇴 연금 얼마나 저축해 놨습니까 하늘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은 다 먹을 거 있고 해주세요. 노인이라도요. 해주시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역시 몸이 죽어야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몸이 죽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미라처럼 몸이 썩은 후에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성령의 능력을 입어 그분께서 오실 때 영원한 몸을 입고 함께 고통받는 모든 창조물들과 함께 영원 봉토로 야 너희들 우리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참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을 때 참 기뻤지?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 너희들이 참 지혜롭더라. 사람들보다. 그 성경에 보면 새에게 물어보라고 그랬다.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추리고 추려서 정말 깨끗한 사람들 나온 자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 얘기 뭐죠?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인데 그분이 머리죠? 우리 지체가 됐으니까 돕는 배필하네요. 내가 그분하고 그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돕겠어요? 돕는 방법이 뭐죠? 그 이름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참여하는 자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선포하는 게 돕는 배필의 지금은.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전도할 필요 없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오늘 과학자가 그랬잖아요. 참 창조주가 있다고 해도 참 안 됐다.
아니 그렇게 많은 우주가 있는데 텅텅 비어 있는데 아 왜 공할 만한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사느냐? 얼마나 낭비냐 이거? 하나님 고생해가지고 많이 만드는 창조주가 있다면 많이 만들어놨는데 아 왜 공할 만한 지구상에만 사람을 가둬놓고 있느냐? 아 우리가 아무리 다녀도 텅텅 비어 있다 이제 뭐 거짓말도 말해요. 달에 뭐 안 가는 이유가 뭐 거기서 뭐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 뭐 화성에도 있다 저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 미혹되지 마세요. 그림들이요. 뭐 천사가 나타났다고 뭐 별짓다 해요. 이유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그 이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면 너무나 감사해야 되죠. 너무나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를 죽은 자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죽을 몸으로 살리신다. 아 보세요. 다니엘 아버지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평안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그렇죠? 우리가 건강할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건강할 때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다 우리 가잖아요. 가잖아요.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알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 깨달음 속에서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유대인 청년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미션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전심으로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다면 이 시간에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신앙의 단어에 미스하지 않고 이 시간에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앙을 고른다 했사오니 마음으로 믿은 믿어지는 자가 입으로 신하여 예수와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실 분입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이런 음성을 듣는 축복된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